로반 43번 홈 대표인데요. 이홈 대표는 이게 액세서리로 따라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톱날을 이렇게 장착을 해서 톱날을 장착해서 이 나사로 이걸 고정을 한 다음에 그 톱길 대패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톱날을 만들으세요. 이렇게 톱길 대패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예전에 제가 만든 건데 이런 거거든요. 그 판재를 얇게 켤때 그냥 켜면은 그 옆길로 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판재에다가 미리 길을 내놓는 거예요. 이 톱날을 이용해서 길을 내놓고 그길 따라서 톱질을 하면은 톱날이 옆으로 삐져이지 않고 반듯하게 잘 켜집니다. 그래서 그 톱길 대패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톱날을 장착해서 그 톱길 대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톱날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줄로 그냥 갈아서 톱날만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 삼각줄을 이용해서 이한 가지 그이 영어로는 커핑 소라고 하는데 이 톱길 대패의 경우에 이 톱날이 잘안 보이나요? 톱날이 상당히 눕혀져 있어요. 이렇게 눕혀져 있어야 됩니다. 톱날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으면 지금 톱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눕혀져 있으면 톱이 박혀버려요. 톱날이 박혀가지고 진행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여기 보시면은 좀 뒤로 눕혀져 있잖아요. 이 각도가 이렇게 눕혀져야지 앞으로 지금 이런 거예요. 이 탕계 톱날을 보면 톱날이 앞으로 상당히 누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져 있는 이렇게 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톱길 대패 날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박혀가지고 전진이 안 됩니다. 나무에 박혀버려요. 그래서 이 각도가 뒤로 더 제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유념을 해주면 됩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뒤로 제껴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 90도죠. 여기가 90도인데 90도면 안 되고 더 뒤로 이렇게 제껴져야지 눕혀지겠죠. 톱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해주겠습니다.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톱날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톱날을 쭉 만들어 가면 돼요.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네. 지금 보시면 톱날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톱날을 만들었는데 이거보다 더 죽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각이 앞으로 숙여 있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눕혀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톱날을 만들어요. 이 판재를 이렇게 켜려고 할 때요. 그냥 톱질을 하면은 톱이 이렇게 비틀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미리 톱기를 내놓으면은, 톱기를 미리 내놓으면은 톱이 옆으로 삐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톱날을 장착을 했어요. 그 루반 43번에 43번 대패에 톱날을 장착을 해가지고 톱기를 미리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이렇게 톱기를 미리 내놓으면 볼까요? 이렇게 톱끼리 미리 내졌다는 거죠. 이쪽도 내고 이제 반대쪽도 톱끼를 내고 그러고 나서 톱질을 하면은 톱이 옆으로 삐져나가지 않고 반듯하게 이 톱끼를 따라서 판재를 켤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루반 43번에 이런 톱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장착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토끼 냅새 이 녀석을 대체를 하는 거죠. 얘는 좀커 가지고 우악스러운데 이걸로 토끼를 내면은 톱질을 할때 아주 특히 얇은 판재 켤 때, 정확하게 켜야 될때 아주 유용합니다.